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02편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반부에서 시인은 공동체가 당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쏟아놓았다면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분위기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미래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광경이 시인의 눈앞에 선하게 펼쳐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시온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고난으로 주저앉았던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할 영광스러운 능력의 하나님, 시온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며 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형수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 시인이 22절까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이 고백을 보며 긴 고난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와 무관한 것 같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이지만 참담한 소식들을 뉴스로 접할 때도,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실감하게 될 때에도, 그리고 또 내게 직접적으로 닥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막막하고 깊은 탄식에 머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무엇이었나요? 말씀과 기도로 내게 응답해 주셔서 얻게 되는 또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위로가 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빠진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이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 중임에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절, 24절 말씀에서 또 공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치 꿈을 꾸다 깬 것처럼 그대로인 자신의 현실을 묘사하면서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는 나의 힘을 꺾으시고 내가 살 날을 단축시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아마 이 고통의 시간들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버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서지만 여전한 상황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또다시 깊은 한숨이 차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102편의 시인도 꼭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믿음의 기도를 했음에도 어떠한 현실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로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유한한 삶에서 절망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때로 눈을 돌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키실 언약을 소망하고 찬양하는 본문은
고난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하며 대반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일으키고 붙드는 힘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